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런 차트 분석은 없었다. 실시간 포렉스 차트 분석을 진행하는 피로백입니다. 오늘 미국 시간, 미국 서부 시간으로 지금 11시, 오전 11시 다 돼가네요. 한국 시간은 아마 새벽 3시 다 돼가겠죠. 제가 오늘 조금 오늘 방송이 조금 늦었어요. 어저께 주요 뉴스가 있어서 그걸 좀 그 포렉스 유로하고 파운드 쪽 미국 시간으로 미국 서부 시간으로 뭐 12시 반 뭐 새벽 1시 1시 반 뭐 계속 줄줄이 주요 뉴스들이 나오는 날이라 한번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그걸 좀 보다가 잤습니다. 이번 주 차트 분석 목요일이 미국으로서는 가장 화요일, 목요일이 트레이딩 하는데, 그, 움직임의 폭이 가장 이제 큰 날이죠. 요일별 트레이딩 중에 미국 시간, 서부 시간으로 화요일, 목요일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금요일은 이제 미친 장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이제 일요일 날 2시, 오후 2시에 오픈을 하는데, 이제 일요일 날은 뭐, 그냥 슬로우 하는, 그래서 뭐, 거의 뭐 일요일 날은 뭐 차트를 안 보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차트를 그냥 안 보면 미치는, 꼭 봐야 돼. 네, 막 불안하고 보고 싶고 막 그러면 약간 이제 중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FX 조금 더 진행하면요, FX 이제 페인이 되십니다. 네, 그런 거. 이제 조금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와와 하시면서 아주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죠? 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하게 릴렉스 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것이 뭐죠? 롱텀 장기 단타 아니고 장기로 내다보시면서 편하게 트레이딩 하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또한 오늘 그리고 또 앞으로 이번 달까지는 차트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 또 지금까지 지내온 건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다 4시간 봉 4벤저스 들어왔습니다. 유로, 파운드, 재패니스 엔 이렇게 이제 3개 놓고 보는데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요 뉴스가 있었죠. 뉴스가 있었는데 뉴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보시면 미국 시간으로 미국 서부 시간은 12시 15분에 유로, 12시 30분 또 유로 주요 뉴스 manufacturing 같은 PMI 같은 경우는 아주 뭐 크죠. 큰 뉴스고. 그리고 이제 1시, 또 1시 반에 이제 파운드, 2시 반에 이제 파운드. 이제 쭉, 주요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다 뭐예요? 이게 이제 forecast. 이게 이제 이게 지난달에 나온 거고. 이게 전부 다 떨어졌어요. 유로 뭐 아주 지금 뭐, 자살하는 상황이죠. 다 레드. 그렇죠? 전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조금 크게 할게요. 크게. 저만 잘 보이면 안 되죠? 크게 합니다. 근데 이 뉴스 트레이딩 그렇게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빠지는 건 그렇게 빠지질 않았어요. 왜 올라갔어요? 지금 이게 4시간 봉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개 전, 뭐 이 정도 잡아도 그렇게 밑으로 빠지는 게 없어요. 여기도 하나, 둘, 셋. 얘는 좀 빠졌네요. 약간 빠졌다 올라왔는데 빠졌다 올라오면서 우리가 잡아놓은 엔데를 쳤죠. 자, 보겠습니다. 자, 저를 같이 이제 따라오시는 분도 계시죠? 예. 그, 히스토리 가시면,
오늘 23일 미국 현지 시간은 23일이에요. 여기 23일 유로셀 이익 실현이 107730 여기 두 개 107730 제가 그 어나운스먼 판에다가 안내 광고에다가 다 올려놨죠.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 3차 저항선 그게 이제 이거 우리가 이익 실현 거기 맞고 다시 튄다 이거예요. 튀었다가 다시 또 꺾어서 내려오고 지금 1차가 유로는 1차가 지금 클리어가 됐어요. 네, 클리어가 됐고 된 상황이 지금 두 개 랍 두 개가 클리어가 됐어요. 그러나선 그게 어디에 107734가 어디에요? 107730 107730 예, 여기 아 여기 표시 나왔네요. 예, 여기 이제 클리어 됐다는 거예요. 이거 뚫고 섀도우지만 또 쫙 올라갔어요. 몇 pb 올라갔냐 아, 여기서 뚫고 올라간 게 한 870 뭐 한 900pb 올라갔네요.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떨어진 상황이에요. 다시 떨어진 상황이죠. 자, 2차로 지금 향해서 가고 있어요. 107300 거기도 하나 있고 아, 요거는 이제 저기죠. 요거는 이제 보너스로 들어갔어요. 보너스로. 보너스라 작게 준 거고 새로 들어간 거예요. 얘는 수업이 0이죠. 오늘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 위에 게 예전에 잡아놓은 게 106 650 아니면 560 두 개 지금 했죠. 560 106 850도 있어요. 지금 이제 그 106 850은 조금 밑에죠. 자, 보시면은 예, 여기 하나 나와 있죠. 예, 여기 지금 이제 여기만 이제 또 스치기만 해도 자동 청산되는 거예요. 107 아, 얘는 이제 보너스 준 거네요. 여기서 잡았던 애가 이제 여기 내려오는 거. 보너스 준 거고 원래는 106 107 왜 여기 원래는 여기 이쪽이죠. 네, 여기 여기가 106 뭐 106850 되겠네요. 여기가 106850 겉에 그 밑에 뭐 106580 다 있어요. 네, 쭉 이제 잡혀 있고요. 그거는 이제 광고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지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롱텀 트레이더 예, 그동안에 단타로 힘들었는데 롱텀으로 해가면서 잘 거 뭐 다 자고 볼 거 다 보고 공부할 거 다 하고 뭐 예, 그 바쁘면 바쁠수록 좋아요. 이거는 그게 더 도움이 돼요. 너무 한가해도 이거는 말려요. 후쿠 예, 막 바쁜 게 좋아요. 차라리 나는 이제 안 바쁘다 그러시면 바쁜 걸 만드세요. 뭐 취미 활동 하시든지 텃밭을 뭐 재배하시든지 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힘든데 그렇죠? 집에서 이제 예, 텃밭 팔아도 뭐 이렇게 수경 재배를 하시든지 뭔가 하나 좀 이렇게 예, 하나씩 만들어 가보시면 예, 좋잖아요. 예, 요리를 또 좀 뭐 마스터를 하신다든지 뭔가 좀 뭐 이렇게 생활에 도움이 되고 와이프분께서 좋아하실 또 남편분께서 뭐 좋아하실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아이들 막 시간도 더 보내실 수 있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자주 본다 안 본다 자주 안 봐야 돈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뭐 처음에는 잘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저와 이번 달 지금 저랑 같이 쭉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라이브로 진행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해도 뭐 금방 뭐 스타벅스 없으니까 뭐 금방 막 쪽박 찰 것 같잖아요. 예, 아니요. 저는, 이 롱텀으로 하고 나서는 그런 적이 없어요. 예? 예. 그냥 이거 이익 실현만 하는 거예요. 이익 실현만. 그래서 대부분 근데 이제 야 이거 뭐 갑자기 바뀌면 어떠냐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좀 띄워놨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본 이제 차트 분석도 하지만 우리 moving average ribbon MAR
리본 6선도 띄워놓고 지금 다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트 분석 딱 보면 차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편하게. 많이 연습을 하시고 실전에서도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이거 뭐 저기 데모나 실제 어카운트나 구분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마음으로다가 정확하게 똑같이 하셔야 이게 항상 꾸준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청산이 됐고 지금 이만큼 튀었다 다시 내려오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는 잡혀 있던 거고 하나는 잡혀 있던 거고 하나 또 잡은 거 같이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유로 새로 잡은 게 여기서 하나 잡혀가지고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서 내려올 거 생각하면서 하나 잡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레랏이 있어요. 유로는 하나 둘 셋 넷 레랏이 있고 얘는 보너스고 짧게 잡는 거예요. 보너스는 너무 길게 같이 가시지 말고 자꾸 끊어내셔야 된다니까. 여기서 1차 끊어졌죠. 그리고 잡고 내려와서 이제 끊어지고 그렇게 가시는 거죠. 오케이. 히스토리 보시면 지금 둘, 넷, 여섯, 10개가 얘는 이제 실수로 잡힌 거예요. 반대로 잡았어요. 저도 실수한 거예요. 셀 잡는 게 바이 잡아가지고 70핍 플러스가 됐어요. 그것도 빨리 끊었죠. 더 플러스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잘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저도 뭐 이렇게 누른데 요즘 노안이 와서 그런지 눈이 좀 침침해요. 그래가지고 눌렀는데 바이 셀을 잡았는데 어떻게 바이가 잡혔냐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시고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요거 빼놓고는 지금 다 이익 실현을 자동 청산으로 다 된 거예요. 이거는 다 제가 남겨놨어요. 그 광고에다가. 물론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변해요. 이 마켓 흐름과 이 스피드 그리고 이 스트렝스 이 힘 마켓이 갖고 있는 이 힘 이걸 보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좀 힘이 좋아서 좀 멀리 잡았다가 좀 약해졌네 그럼 조금 줄여주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그런 유두리는 있는 거죠. 그런 약간의 그 운영의 묘 같은 거 그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그때부터 시장 따라서 보긴 하지만 뭐 그럴 때마다 제가 그 광고에 들어가서 변하는 거 있으면 웬만하면 좀 기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타이틀 옆에, 제목 옆에 그 화살표 눌러보시면, 거기 그 포인트, 그 TP 포인트라고, 이익 실현, Take Profit 포인트라고, 그 이익 실현, 거기다 이제 업데이트를 제가 해놓습니다. 한번 봤다고 끝나지 마시고, 중간중간 한번 체크업을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하나 여기서 또 잡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위에서는 왜 안 잡았냐? 얘가 그냥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패런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패런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잡았죠. 요거 오늘 유로 23일날 한 거 요게 이제 1850핍 요거는 23일 얘는 한 1600핍 개인했어요. 그래서 1800, 1600 이제 합쳐서 뭐 한 3500 정도 개인을 오늘 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12000핍 끊어진 건 12000핍 그렇죠. 그리고 트레이딩 지금 하고 있는 건 얼마예요? 2000핍은 지금 플러스가 돼 있어요. 원래 여기 파운드가 내려왔다가 쫙 올라가는 바람에 있던 자본에서 좀, 좀 감소가 됐지만 또 괜찮아요. 또 내려오면 되니까. 그래서 트레이드. 근데 그렇게 어떻게 확신하느냐? 야, 그거 초반에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그 트렌드를 보고 간다. 그리고 웬만큼 매천피 반등해도 그거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그 정도 여유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렇죠. 마진 레벨 보세요. 460%. 넉넉하다는 거예요. 지금 밸런스가 11,200불 있고 이퀄리가 11,400불 됐네요. 밸런스랑 이퀄리는 밸런스는 이제 현금이고요. 이퀄리는 여기 지금 잡혀 있는 마이너스 됐던 플러스 됐던 지금 있는 돈 그거를 뭐 더하든지 빼든지 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마진은 얘는 못 쓰는 거. 그러니까 프리 마진, 가용 마진 쓸 수 있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트렌드를 끝냈기 때문에 이렇게 견딜 수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많이 안 들어간다. 어느 정도 마이너스 나도 견딘다. 견딜 수 있는 정도로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한 30% 본다고 그랬죠. 뭐 욕심스럽게 그런 게 아니라 마음 편하게. 이것도 오래 가면 계속 쌓여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한 달이면 뭐 원금 뽑고 뭐 한다 그러는데 저희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다 해봤고. 그런데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야 돼, 일단. 그렇죠? 그냥 편하게 보자는 거죠. 뭐 스트레스 받을 일 없다는 거죠. 이거 하면서.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교실에서 배웠을 땐, 자, 이게 아주 참, 힘든 상황이죠. 트렌드 딱 나왔는데 튀었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위로 올라간다. 그죠? 트렌드 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바이 포지션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교실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 보고 잡았어. 좀 올라가다 또 훅 떨어지네. 그럼 또 끊었어. 그럼 또 올라가. 잡았어. 또 내려가. 에이, 또 끊었어. 올라가. 에이, 이제 안 해. 포기했더니 계속 올라가. 오우, 진짜 올라가나 보다. 이제 완전히. 이제 트렌드, 업트렌드 됐구나. 또 잡았어. 또 내려가. 이러기를 이제 반복을 많이 하시죠. 단타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다 경험해 봤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시간 봉인데 여기서 이제 이 트렌드가 지금 꺾였단 말이죠. 트렌드가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다운 트렌드에서 지금 업 트렌드로 지금 바뀐 상황인데 그것도 지금 쫙 올라갔잖아요. 쫙 올라간 게 이게 섀도우가 꼬리가 지금 쫙인데 이게 한번 올라간 게 지금 900pp 넘어 950pp 950pp 한번 올라간 게 근데 또 확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나간 거 보면은 이게 편하죠. 이거를 자 15분 봉으로 볼게요. 이거를 4시간이니까 이러지 이거는 뭐 금방 올리는 거예요. 15분 만에 이거 몇 시간을 지나도 그냥 꾸역꾸역 하다가 올릴 때는 그냥 촥촥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다가 들어가야지. 그리고 이제 들어가. 항상 이쯤에서 들어가요. 들어가도. 근데 또 떨어져. 야, 이거 힘들죠. 그런 상황 경험해 보셨나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트렌드를 놓고 가니까 이거 견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견딜 수 있냐? 아유, 우리는, 보이시죠? 여기 올라갈 때까지 견뎠는데, 뭐. 그렇죠? 여기 맞고 더 올라가도, 오케이. 더 견딜 수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나 보니. 이게 왜냐면, 이게 전환, 변곡점인지, 이게 맞고 튀는 바운스인지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실제 차트를 놓고, 이 마켓의 스피드, 속도와, 이 봉 왔다 갔다 하는 속도와 이 힘, 거기에 따라서 그 현장감을 느끼면서 이건 보는 거예요. 그 지나간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다 맞아. 돈은 못 볼 사람 없어요. 근데 현장 들어오면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현장을 놓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라이브로 차트 분석하면서 롱텀으로 가니까
보통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이주일, 한 달까지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거 일일봉을 봐도 사실은 이게 트렌드가요. 딱 여기 지금 나왔어. 삐쭉 나왔어. 이거는 내일까지 여기서 딱 올라앉잖아요. 이거는 이제 쫙 또 올라가요. 응. 지금 뭐,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로 지금 보시는 분들이 정상이에요, 사실은. 배운 거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또 올라갈 거고.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서 떨어질 것이냐, 그걸 보는 거죠. 우리는. 올라가는 거 아니지만, 크로즈를 안 해요. 왜? 룸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직 뭐, 널널하니까. 그냥 놓고 보는 거예요. 올라가는구나. 뭐,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만큼 확 떨어졌는데 안 올라가요? 반등해야죠. 그런 반등까지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쭉쭉쭉 갔으면 좋겠죠. 아, 그러면 이제 날로 먹는, 예, 그런 이제 식성을 가지신 분들이고. 마켓은, 물론 그렇게 갈 때도 있어요. 그렇게 갈 때도 있는데,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한번 이익 창출을 하셨다고 계속 그걸 기다리시고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 하시면 아주 곤란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싹 트렌드가요. 업트렌드로 싹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냐, 이거 파운드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피보겠죠. 자, 이제 그 피보는 어떻게 잡느냐. 자, 여기에서 여기를 잡아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얘가 236을 통과해서 밑에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왔다 갔다 레인징 하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161.8 뭐 갔다가 또 떨어지겠죠. 왜냐면 이게 떨어지는 폭이 세면 셀수록 반등도 크다 작다 크다. 이거 약간 지워주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지금 쭉 빠졌단 말이에요. 세게. 자, 피버를 잡아보는데 여기 위에서 이렇게 돌다가 쭉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피보를 잡아보면 밑에까지 최고점, 최저점 잡아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딱 보이시죠? 61.8 딱 맞고는 쭉 빠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딱 최고점에서 이제 쭉 내려왔어요. 이만큼이 내려왔는데 몇 핍이냐, 이게 몇 핍이에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특수 때문에 파운드가 세졌어요. 2650핍. 여기서 2650핍이 쭉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반등을 또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하느냐? 61.8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얼마가 반등됐냐? 1630핍. 1630핍, 마이너스 1630핍을 감소하는 거예요. 대신에 뭐예요? 딱 보고 쭉 빠졌어. 그러면 이제 하나 잡고 밑으로 따라갈 수 있죠. 이거 기다려 봐야 돼요. 이게 빠지다가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진입을. 패런이 나올 때까지 뭐 한다? 기다린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거죠. 이건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딱. 우리가 급할 필요 없어요. 얘도 안 급한데 뭐. 우리도 안 급해야 돼, 같이. 왜냐면,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은 막 가슴이 막 쿵쾅쾅 뛰어. 야, 지금 들어가야 돼. 진입 시기인가 보다. 막 그로 따라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앞면을 바꿔요. 그런 거는 말리는 거예요. 앞면을 딱 바꾸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Forex 마켓이 앞면을 딱 바꿔요. 그러고 나서는 막 급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쳐다봐. 2시간, 4시간, 뭐 8시간, 밤새워. 눈이 시뻘개지도록 했는데도 별로 소득이 없어. 사람이 이제 진이 빠진.
그렇게 하다가 지가 원하는 시간에 착 올라간다. 우리 친구가 아주 약간 좀 피키해요. 좀 까다롭죠. 까도남, 까도녀. 같이 아주 주관이 뚜렷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안 맞춰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다리는 거, 여기서 바로 들어갈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거든요. 이번 달 월말 정산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물론 뭐 하나 잡고 따라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냥 전 잔이라고. 사실 못 봤어요. 잔이라고. 뭐 자야지 어떡해요. 잠을. 쭉 갔다가 이제 빠졌는데 이제 오전에 오늘 이제 요게 이제 뉴욕장 시작하고 나서 빠졌네요. 그래서 빠진 거 보고 지금이라도 뭐 하나 잡고 내려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만큼 또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은 또 반등을 해요. 이런 거 따라잡다가 또 반등하는 거 또 역으로 또 당해. 여기 지금 몇 핍으로 내려왔냐면 쭉 뺀 게 930핍.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간 게 한 660핍 정도 빠졌어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보기에는 이제 차분히 올라가는 걸로 보여요. 벌써 트렌드는 벌써 이제 뚫었고. 그런데 이렇게 섀도우가 나왔다는 것은, 꼬리가 길게 나왔다는 것은 밑으로 본다, 위로 본다. 주로 밑으로 보는 거죠. 지금 트렌드는 업으로 나왔지만, 상향으로 나왔지만, 요거는 이제 단타죠, 단타. 단타 치시는 분들은 지금 업을 보고 들어가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놔둬도 힘 떨어지면 내려간다. 이렇게. 그래서, 파운드도 알려드렸죠. 요거 이제 아침에 요거 몇 핍 남았었나요? 한 300핍 밑에 있었네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쌍바닥 찍고 뚫으면서 한 300핍만 더 진행을 하면 또 여기 청산이 돼요. 예. 청산이 되고 1차 여기 R1 Resistance 1, 저항선, 1저항선, 2저항선. 이 저항선 어떻게 잡아요? 뿍.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저항선. 뭐, 요런데, 저항선. 여기 끝에보다는 약간 위에 줬다, 이거죠. 그리고, 피버를 보니까, 피버하고, 이 저항선하고, 위치를 잘 잡아주면 돼요. 그렇죠? 1차, 뭐, 2차, 뭐, 3차, 4차.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나눠놨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요걸 이제 조정을 할 거예요. 이번에 이제 힘 받아서 다 뚫고 끝날 수도 있지만 안 끝나면 요런 걸 이제 정리를 이제 또 바둑 둘 때 그 마무리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해야 돼요. 일단은 벌려놨어요. 혹시 모르니까 쭉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4월 말 되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때는 요걸 다시 조정을 할 거예요. 일단 그래서 클로즈 하고 월말에는 다 이거 포지션 다 청산할 거예요. 다 청산하고 왜요? 출금해야 되니까. 하나라도 더 남아 있으면 출금 안 된다고 그랬죠. 다 클로즈 하고 출금은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돈이 돈 같지. 이렇게 그냥 놔두면 이거 그냥 돈 요번에 벌었는데 다 그냥 투자해가지고 그러면요 이 자신감이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거죠. 자신감으로 질렀어. 운전도 언제 사고 많이 나요. 자신감 있을 때. 초보 때는 큰 사고 안 나요. 운전에 자신감이 붙었을 때 사고 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 트렌드 벗어나고 이제 뚫렸지만 우리가 이제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거 보시면 하루 일봉으로 볼게요. 데일리 차트. 요건 이제 스타캐스틱 같이 놓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최고점이 이제 올라왔죠. 쭉 올라왔어요.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크게
얘 말고 얘. 그렇죠. 지금 여기 스타캐스틱 보시면 여기 최고점 내려왔다 올라간 데 최고점이 있잖아요. 근데 스타캐스틱도 있는데 여기가 더 높은데 여기는 더 낮아졌어.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 내려간다 올라간다 빠진다. 네, 이거는 이제 이건 단타형이 아니라 롱텀 보기 때문에 단타는 이게 false signal이 많아요. 그래서 단타 치시는 분들은 이거 갖고 들어가서는 피 보는 경우가 많죠. 배운 대로 안 나와. 응? 현장에서 배운 대로 안 나와. 근데 단타보다는 롱 트레이닝, 롱텀 트레이닝을 보시면 이거는 아 여기서 이제 요건 이제 이렇게 선이 겹친 건 이제 트렌드 바뀐다는 거죠. 선 겹쳐서 바뀌어서 내려갔고 또 선 겹쳐서 바뀌어서 내려가는데 여기선 바이 이제 셀 포지션이죠. 쫙 내려가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다? 스타캐스트 보니까 지금 떨어지는 추세다.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견디는 거예요. 지금 떨어져도 지금 여기 이제 크로스 됐죠.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아, 요렇게 요렇게 됐으니까 얘도 여기까지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아직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 밑에 보세요. 그냥 계속 여기서 떨어질 것 같다가 올라갔어. 이럴 수 있어요. 떨어질 것 같다. 이거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선행성이 아니에요. 후행성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마켓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레짐작할 수 있, 지레짐작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별히 이제 포지션을 잡을 때는 이걸로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패런이 어떻게 나와. 진짜 이게 업트렌드로 올라가는지 올라가도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그 정도는 우리가 견딜 수 있나 없나 그걸 보면서 이제 업트렌드 됐다 또 다음 트렌드 바뀌겠죠 조금. 그러면 그때 또 포지션 하나 잡고 내려가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몇 퍼센트 갖고 있나 이제 그런 걸 이제 확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가면 갈수록 다 이렇게 청산을 하면서 나가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렌드가 업인데도 청산을 지금 우리가 안 하고 다 플러스 돼 있어요 지금. 뭐 우리 뭐 청산 뭐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플러스가 돼 있어요. 뭐 1300핍, 1600핍, 1700핍 플러스 돼 있는 거 그냥 놔두는 거예요. 견딜 수 있으니까. 어차피 또 떨어질 거 아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놓고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일일봉에는 이런 이제 스타캐스틱 여기 insert 삽입 들어가셔서 indicator 가서 oscillator 가시면 여기 어디죠? stochastic oscillator 있어요. 제가 좀 이제 하루는 한국 방송, 하루는 영어 방송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아직 다 못 바꿔놨는데 뭐 무슨 말씀하신지 다 아실 거예요. 오케이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 하나씩 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은 80일, 21%, 요 80, 과매도, 과매수 잡아주는 거죠. 오케이. 네, 유로 한번 볼까요? 유로도 계속 지금 밑으로 기는. 네. 아직은 뭐, 배배 꼬이면서 올라갈 것처럼, 트렌드가 바뀔 것처럼 하지만, 아직은 그냥 견디고 있어요. 이러다 또 한참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요거 우리 이제 잡아놓은 거 이제 치고는 올라가겠죠. 예, 치고는 올라가겠죠. 1차는 이제 치고 올라갔으니까 이제 2차 치고 올라가고 반등, 3차 치고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또 훅 빠질 수도 있고 훅 올릴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알아요? 요거 요거 위번 있죠. 요거 Moving Average. 무빙 에버리지가 지금 쫙 조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곧 튈 거예요. USD, USD 엔도 곧 튈 거예요.
지금 얘가 지금 이제 컴프레스 쫙 조여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촥 한 번씩 튀는 건데, 그 전에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전에 튈 때 이제 보통 얘는 이제 위로 튈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크게 튈 때는 위로 튈 수 있는데, 왜 이거 정리를 안 하느냐? 다 이유가 있죠. 자, 위로 올라가더라도 밑으로 분명히 내려갔다 올라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로 올라가도 밑으로 쭉 뺐다가 올라가고, 막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위로 올라갔다 쭉 빼요. 위로 쭉 올렸다 빼는 거예요. 예, 아시잖아요. 예. 110. 내려가기 전에 쭉 올렸다가 쫙 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가 이제 올라간다 해도 쭉 뺄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측이 가능하다 안 하다.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여유 잡고 있죠. 자, 피보나치하고 저항선을 이용하면서 계속 이 흐름을 보는 거예요. 흐름을 보면서 피보를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은, 그런 때가 오면은 우리 같이 차트를 보고 또 얘기를 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번에는 어디 가요? 얘인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얘는 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횡보하고 있어요. 박스권에서. 네, 박스권 횡보. 얘가 이제 곧 튄다 그랬죠. 이번 주 말이나 이번 주는 이제 거의 다 간 것 같고, 다음 주 초나 말이나 이제 언제 들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냥 뭐 지금 계속 윗글리까지 이렇게 조여주는 거면 엄청나게 튈 거예요. 자, 어떻게 됐냐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한 게, 만 핍이 넘네요. 뭐 하여간 한 번 더 흔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위로 보고 있는 거죠. 위로 가기 전에 얘는 또 내렸다가 올리기 때문에, 이게 쭉 오늘 내려갔었죠. 어제 저 옌이 계속 내려갔다 오늘 한번 쭉 올렸다가 또 섀도우 맞고 이제 떨어졌는데 지금 다시 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이제 변동성이 유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슬슬 이제 웜업을 하는 거죠. 그 얘는 지금 8핍, 8라시, 둘레, 여섯, 8라시 잡혀 있고, 둘레, 여섯, 여덟, 9라시 파운드가 잡혀 있고, 5라시 하나 이제 새로 이제 들어와서, 둘라스는 6라스 둘라 청산되고, 미니 1라시 이제 또 새로 들어오면서, 얘 들어온 걸 짧게 잡았어요. TP를. 이익 실현을 107-3빵빵. 107300으로 짧게 잡았어요, 얘는. 예. 100핍 정도. 그 정도로 해서 그냥 짧게 잡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22라. 그리고, 얘는 지금 새로 한번 지금 보는 거예요. USD하고 루블. 이게 엄청나게 왔다 갔다 많이 해서, 얘는 이제 0.01로 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2200핍이에요. 마이너스 2200핍. 얘는 이제 너무 이게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아주 그냥 조금만 해서 하나 이제 맛배기로 하나 들어가 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코피 터집니다. 잘못 들어가면. 잘못 들어가면 코피 터지는 거라, 저는 이제, 뭐,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거 뭐, 이런 것도 좀 봐줄 수 있냐. 제가 이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 봉에다가, 그래서 얘를 하나 잡아놨어요. 달러, 루블, 러시안 루블. 그래서, 보통 뭐, 이게 이제 4시간 봉인데, 뭐 뚝뚝 끊기고 난리 났죠. 뭐 갑자기 이제 스탑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막
여기서 잡았는데 지금 뚝 떨어져서 여기서 시작했어요. 조금 올라가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제 트렌드라 이렇게 잡아놨었죠. 그리고 이제 이익 실현을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잡았고요. 여기에서 이익 실현을 했다. 몇 핍을 보느냐? 28만 5천 핍. 여기서 여기까지 28만 5천 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아주 위험성이 크죠. 이거 근데 모든 차트가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점잖게 나오니까 그렇고 차트 분석만 제대로 되면 어떤 차트에 가서는 똑같은데 다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워낙 크게 움직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예상을 뛰어넘어서 홀드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0.1라 들어가도 28만 PB 마이너스 돼 보세요. 그럼 2만 0.1라 하시면 2만 8천불이 마이너스 된 거예요. 플러스 되면 2만 8천불이 되겠지만 0.1라스로 들어가도 한 라스에 1불씩 들어가면 28만 불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0.01라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보다는 FX에서는 PIP. 내가 돈이 많으면 자본금이 많으면 그만큼 더 그 퍼센테이지, 그 비율에 맞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조금뿐이 없는데 막 돈 벌겠다고 왕창 들어갔어. 그거는 도박이라니까요. 그거는 100이면 100. 잘 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조금씩 조금씩 막 이익을 창출하다가도 한 번에 와장창이에요. 악소리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생명 단축되죠. 암세포 들어오죠. 건강 안 좋아지죠. 그거는 뭐 돈 벌어도 손해입니다. 마음 편하게 즐겁게 인생을 시작하시면서 전 이제 파재배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수경재배와 함께 오늘 3일째 돼서 이제 옮겨 심어야 돼요. 예, 스케줄 빡빡합니다. 파 성공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게 많습니다. 깻잎 뭐 마늘, 뭐 토마토,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어제 김장 됐어요. 제가 김장 도전, 배추 김장 한번 제가 또 도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봐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취미 활동을 찾으시라니까요. 이거는 작게 작게만 보시고 어떻게 됐나 한 번씩. 오늘이 4월 23일이죠. 한국 시간은 4월 24일. 이제 뭐 일주일 남았어요. 이번 달 일주일 동안에 이제 마무리, 예, 마무리로 이제 들어갑니다. 많이 지금 벌릴 단계는 아니라 이제는 월말 되면서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이제 또 5월 달 장 준비해서 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이거를 같이 시작한다고 이제 저희는 이제 차타는 또 4월 1일날 시작한 게 있고 요거는 이제 4월 3일부터인가 했죠. 첫 방송이 4월 3일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같이 잡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 돈 버는 것보다도 같이 돈 벌고 나누면 좋지 않느냐. 어차피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니던 직장도 나오지 말래요. 한 달 동안. 한 달만 안 나가는 줄 알았더니, 이번 달도 또 나오지 말래요. 5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더, 시간이 더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집에서 뭐 있으면 뭐예요. 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거죠. 같이, 네, 잘 먹고 잘 사자. 여러분들이 부자 되면 이제 저도 부자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죠. 이거 뭐 마켓을 뭐 이거 뭐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가도 뭐 축도 하나도 안 나요. 어마어마한 마켓이니까 일단 같이 부자 되는 걸로 가겠습니다. 가자.